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경제 초보들이 보기만 해도 아하! 그렇구나! 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경제 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만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한 용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확실성! 네, 발음 좀 어렵네요. 뭔가가 불확실하다라는 것 같긴 한데 뒤에 성이 붙어버리니까 뭔가 전문용어 같은 느낌이죠. 불확실성, 불규칙적인 변화로 인해서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우리의 경제. 불확실성이 왜 화두가 됐는지 알아보고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활의 참견 김양수 작가님의 만화를 보고 오도록 할게요. 경제의 참견 함께 보시죠.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K군. 하지만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지 쉽게 정하지 못했는데 여기저기서 유망한 직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했다. 그래, 청소년들에게 멋진 롤모델이 되어주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경영 컨설턴트가 돼서 다양한 회사를 돕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미래 걱정만 하는 K군. 수능을 망쳤다. 2016년에는 유독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된 사건인데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두 사건 모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영국처럼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그 사건, 역사상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아웃사이더였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과격한 발언을 내세워서 세계의 초강대국이다 이렇게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지 쉽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불확실성에 관해 실제로 벌어졌던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바야흐로 1630년대 초반, 지금은 튤립이 네덜란드의 상징이지만 당시에는 터키에서 수입된 튤립은 어떤 부유층의 상징으로 정말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튤립의 뿌리 하나가 집 한 채 값을 호가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잘 나가던 튤립이 갑자기 거래가 뚝 끊깁니다. 그래서 튤립 뿌리의 가격이 10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게 되는 거죠. 튤립을 거래하던 상인들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한창 튤립이 비싼 가격에도 잘 나갔을 때 튤립 거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사회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원하죠.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제품 하나가 나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시장을 조사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다양한 시제품을 만들고 또 불량품을 줄이는 최적의 방법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이익을 냅니다. 이때 기업은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거죠. 그래,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걸 좋아할 테니까 이 제품을 생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 예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든 비용이 모두 손해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여파가 기업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 그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 하청을 받고 제품을 생산한 다른 기업들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측이 가능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져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힘들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에 금거래가 갑자기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현금보다는 금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왜냐? 손해가 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득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합리적을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경제 이론이 바로 프로스펙트 이론입니다. 프로스펙트는 우리말로 전망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3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손해를 봐서 2천만 원이 됐을 때, 그리고 1천만 원이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익이 나서 1,100만 원이 됐을 때 언제가 더 행복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1천만 원이 1,100만 원 됐을 때가 더 행복하겠죠.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선택에 따라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이득과 손실입니다. 즉, 자신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얼마를 벌고 그 손해를 또 줄일 것인지를 더 관심 있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면 당연히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예측이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일어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데요. 그 안에서 떨어지는 주식이 있는 반면 오르는 주식이 있는 것처럼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반응하고 이런 트렌드가 하나의 경향이 된다는 겁니다.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포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기회가 찾아온다는 얘긴데요. 거대한 파도가 계속 몰아치는 해안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속적으로 거대한 파도가 온다면 이를 대비해서 둑을 쌓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독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배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독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경제의 불확실성도 이제는 하나의 경향이 된 거 아닐까요? 보기만 해도 뇌에 쏙쏙 박히는 경제식 리필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